라면 먹을 게 있어요. 예, 오늘 먹어볼 거는 저번에 먹어본 그 세븐일레븐에서 나온 더 커진 소고기 고추장 삼각김밥입니다. 1,000원짜리고요. 일반 삼각김밥보다 좀 큽니다. 사이즈 크고요. 저번에는 맛이 괜찮았는데 소고기 고추장은 어떨까요? 저번에 참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밥을 잘 볶아가지고 그렇게 짜지도 않고 적절하고 괜찮았는데 밥이 77%, 고추장이 7.9%, 나트륨이 좀 높을 수가 있겠고요. 양념 다대기, 매울레나 소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보통 돼지고기만 들어가 있는데 웬일인가요? 150g에 240kcal고요. 보시면 1회 제공량 155, 단백질, 지방, 포화지방, 트랜스지방, 콜레스테롤, 나트륨만 뭐 살짝 높은 정도고요. 딴 거는 괜찮고 롯데푸드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좀 데워 먹으라고 뭐 그런 얘기는 여전히 안 써 있고요.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양이 좀 커가지고 다 묻어 나온다. 양이 좀 커가지고요. 두 개만 먹어도 한 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되는데, 에이, 저번에 그 참치 그거는 볶음밥이었는데 이건 맨밥이네요. 이런. 맨밥에 이런 식으로 양념만 살짝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. 그게 훨씬 난데. 자, 먹어볼까요? 맛은요? 그냥 그저 그러네요. 여기는 무슨 맨밥이고 위쪽만 살짝 좀 뭐 이렇게 살짝은 아니지만 많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거의 뭐 입속에서 반은 맨밥이 돌아다니고 입천장 위쪽에만 조금 매콤한 게 맛이 살짝 나는 정도?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, 하여튼 저번 거는 볶음밥이어가지고 꽤 괜찮았는데 이건 맨밥이어가지고 좀 너무 좀 싱겁네요. 네, 나트륨이 30%인데 한쪽에만 다 뭉쳐있고 전반적인 조화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삼각김밥의 문제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저번에 그 참치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볶음밥으로 괜찮았는데 하여튼 이 제품은 맨밥에다가 네, 위쪽에 좀 고추장 그게 살짝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밥풀도 좀 매가리가 없어서 툭툭 계속 떨어지네요. 네, 참고하셔서 이 제품은 피하시는 거예요.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